자이언츠 오빠에서 새로운 캡틴,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주장이 되신 손아섭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새로 주장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제 야구 인생에 처음으로 주장이 되었는데 부담감도 크고 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팀의 주장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,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밀려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방금 이제 감독님 취임식이 끝났는데 감독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뭐 감독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오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한 또 저를 주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데 감독님과 함께 좀 좋은 성적 올려서 내년 이때쯤에는 같이 웃을 수 있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각오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올 시즌에는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일단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 또 주장이 된 만큼 또 뭐 같이 또 롯데자이언츠 함께 잘 이렇게 해서 하여튼 팬분들에게 내년 겨울에는 좀 더 즐겁고 이런 겨울이 될 수 있게 준비 잘 할 테니까 내년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인터뷰도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